예전에 P002호 맞나? 뭐야, P002호. 맞아. 와, 잠깐만 오시라 그래. 우와, 와, 이거 큰일이다. 이거 보시고 가시라 그래. 와, 완전히 저희 쪽으로 다시 오시네. 네, 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저희 쪽에 다시 오실래? 뭐 하나 보시고 가셔요. 예. 네, 이거 보여, 이거. 와, 야, 이게 회복이 될까 싶다.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아이고, 완전 떡진 거. 벌써 택시 타셨어? 어, 타셨지. 타신 거 내가 보고 들어왔잖아. 아, 그래. 이러니 CVVT가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지. 야, 이거 완전히. 완전히 오일이 떡 졌잖아, 완전히. 이거는. 오일 관리를 잘못하셨는지. 첨가제를. 내가 이따가 할 거야. 심각한데. 보십시오. 뭐 이상한 거 못 느끼겠습니까? 아,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네. 이게 자, 뭐야? 예. 아유. 이게 지금 엉망이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게 이게 왜 이럴까? 엔진 오일을 관리를 안 하셨나? 엔진을 가리었는지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예,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거 예. 지금 보면 아유, 이 정도면은 이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변 타이밍 장치거든. 이쪽에 또 있겠지. 똑같은 게 여기 있다고 보면 예. 돼. 반대편에도. 그런데 이렇게 떡이져 버리면 예.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 리가 없지. 이렇게 관리가 돼 버리면 안 되지. 당연히 예,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뭉쳐 있습니다 이게. 아, 이거 왜 했다? 오일이 흘러나온 오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얘를 다 빼낸 다음에 이 헤드 위쪽 부분에 있는 슬러지를 다 제거를 해야지 뭐. 예. 재조리 하기 전에 최대한 클리닝 작업해서 예. 해야지 뭐, 해봐야지 뭐. 예. 아, 이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이거 저거 뭔가. 첨가제 이런 거 무분별하게 쓰지 마시고요. 예. 아, 엔진 오일 관리만 잘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아니 이게 이런 이게 무분별한 첨가제 사용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엔진 부드럽게 한다 해가지고 뭐 많이 썼지야. 예. 그 봐,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만하십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전히 끝나. 클리닝 하는데 엄청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온가가 나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조립하고 나서 다시 플러싱 용액을 넣고 플러싱 작업을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엔진오일 다시 빼고 다시 재주입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지. 그런데
어선이가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난 음도 안 나옵니다. 저는 음도 안 나옵니다.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이거. 맞아요. 진짜 하기 싫어집니다. 아, 일은 간단히 해야 재밌는데. 그러니까 일은 간단히. 복잡하고 일하기 싫은 거 맞아요. 아니 이거 어쩌다가 이거 아유 과다한 약물 복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마라. 하지 마. 내가 기억 좀 시게. 내가 산증인이다. 네. 내가 육안으로 확인했다. 오늘 유튜브에 오늘 출연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막걸리 몇 병 사 먹고 해야 될 것 같아. 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게 내가 가기 싫더라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봐야지. 예. 예. 선생님이 알아서. 예. 예, 예. 예. 상태가 이거 아 미치겠네. 돌겠구나. 우와 대박. 이게 뭐 이래. 와 야 이게 엔진 오일을 빨아들이는 1차 여과 필터가 달린 오일 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막혀 있잖아, 그죠? 지금 완전히 막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 오일이 잘 흡입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각종 윤활부에 윤활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CVVT는 뭐 가변 타이핑 장치는 물론이고요. 오일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엔진에 기계적인 무리가 많이 따르겠네요. 아, 지금 엔진 내부가 너무 안 좋다.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거 이제 오일을 담고 있는 통인데 오일팬이라고 하죠. 이것 봐. 우와 대박. 이거 뭐 이 할 말이 없네. 이야 이거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슬러지 엄청난 양의 슬러지가 있습니다. 미치겠다. 아 약간 고치지 말시라니까. 아 진짜 일하기 싫어지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봐. 이거 기를 어쩌면 좋냐. 이게 뭐 고농축 액기스만 모여있는가. 미치게 더 떨어진다. 또 떨어졌어. 일단 청소부터. 미치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안 되는데. 야 이게 완전 이거
나 진짜 기가 막힌다. 너무 심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빛 잡고 이거 봐. 그치? 아, 이거 완전히 막 범벅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지, 이거는? 눈 오는 것 같지? 응? 오, 이거 성능이 완전 좋은데, 이거? 이게 비싼 거잖아요. 자, 한 번 더 뿌려야 되겠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신경 써서 해줘라 해야지. 본 일보다 이 청소하는 게 더 힘드네. 야, 이제 흘러내리고. 내리고 있죠. 왜 빵빵거리니? 좀 기다리면 되지. 봉다리 뜯는데 아무튼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개선품으로 조립이 될 겁니다. 개선품이 있다는 건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오늘 12시가 넘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죠? 어메. 촬영하면서 같이 하다가는 밤새겠다. 땅까지 끼다가 볼일 다 보겠다. 그래도 엔진처럼 이제 보이네. 많이 닦았고 많이 교환했고. 그래. 이 정도에서 촬영은 스톱하고 일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밤을 새워도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끝을 내고 마무리 영상으로 또 결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 찍으려다가 또 찍게 되네. 정말 와 소리가 나옵니다. 와 소리가. 야, 정말 와 소리가 나와. 와. 소리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야,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해졌죠? 아, 이제 진짜 촬영은 안 해야 됩니다. 이래만 집중할게요. 프론트 케이스가 이제 도착이 됐네요. 요거까지 해서 조립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밤새도록 크리너를 뿌려놨었거든요. 이제 좀 마음에 듭니다. 얼른 조립해 보겠습니다. 끝기 쪽 OCV 밸브를 교환해야 되는데요. 아, 이쪽이 이제 흡기 공기가 들어가는 홀입니다. 이쪽도 클리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OCV는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렇게 얘는 배기 쪽, 얘는 흡기 쪽 두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은 람다라도 흡기 쪽 CVVT만 장착된 게 있거든요. 얘는 근데 배기 쪽과 흡기 쪽이 동시에 가변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얘를 듀얼 CVVT라고 합니다.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고등은 배기 쪽만 띄웠지만 흡기 쪽도 같이 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손만 대면 똑똑 다 부러질 정도로. 아, 여기도 보면 이런데 보면 되게 많이 막혀 있죠. 요게 지금 필터거든요.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필터에 이물질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야, 얘는 이쪽이 우뱅크, 좌뱅크 쪽인데 우뱅크 쪽 오일 컨트롤 흡기 쪽이 훨씬 더 오염이 심하네요. 이렇게 생겼어. 완전히 불려가지고 청소 후에, 자, 여기가 OCV 밸브 홀이거든요. 여기가 요 홀 보이죠? 여기. 여기도 뿌려주는 거지. 자, 이쪽도. 이런 세세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섬세함. 엔진 작업은 서두를 일이 아니고 천천히 섬세하게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잘 침투를 하고 있죠. 이게
연수실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밸브 위쪽 부분이 깨끗해졌죠. 여기도 보면 밸브가 깨끗하죠. 에어컨은 이따가 해도 돼요. 와, 이거. 와, 이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되지? 야, 필터가 이게 미치겠다. 필터 쪽 하우징도 괜찮을 줄 모르겠다. 이렇게 돼. 이거. 와, 대박. 이거, 와. 할 말이 없다네. 와. 와, 미치겠다, 이거. 필터 하우징 좀. 와, 여기 만. 이게 직방입니다. 이게 써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품명은 뭐 밝힐 수는 없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지. 시동을 걸 때는 저 스타트를 짧게 이렇게 쳐서 윤활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봄 크랭킹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가 시동이 걸리면 다시 끄고, 시동이 걸리면 다시 끄고. 자, 이번에는 완전 크랭킹 해볼게요. 와, 소리는 다행히 좋습니다. 와, 소리 죽입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이, 응압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 음악을 완전히 끄고.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죽이지요, 소리. 엔진 소리가 새차 같습니다. 자, 완전히 웜업 시키고. 혹시나 누유나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엔진룸 클리닝하고 난 다음에 자동 변속기를 교환해 둘라고 하셨으니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거 회장님 내 차가 언제 그랬냐고 또 딱 시침이 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영구 보존해서 샘플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 있거든요. 딱 이렇게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출력 퍼포먼스가 새 차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와,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제 차가 G80 3.3 이거든요 제 차보다 더 출력이 높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